하야 명문클럽 챔피언십 경사권 선주부 8강전 나이나츠와 치즈 프렌드가 3회초까지 5대5 동점인 가운데 나이나츠의 투수가 이성훈 선수로 교체되고 3회 말 치즈 프렌드의 타석엔 톤어플 최철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밀어쳤는데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5번 안지만 선수의 타석. 볼넷으로 1루에 진루하고 프로나풀 이기승 선수의 타석. 어? 아 걸렸습니다. 안지만 선수 오늘 경기 끝나고 감독님한테 많이 혼나겠는데요. 인코스를 퍼올렸는데 어? 아 99m 펜스 바로 앞까지 볼이 날아갔지만 자풀이 되고 맙니다. 더봉.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러 77년 프로나풀 최철영 투수가 마무리로 올라옵니다. 바깥쪽을 밀어쳤는데 우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기술이 상당히 향상된 피칠 선수들이 선출 프로 선출과 겨루고 선출 나풀 프로 나풀 선출들이 최선을 다해 야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외 높이 뜬 볼 조금 불안한데요. 우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아 또 걸렸습니다. 방심하다 런다운에 걸려 투아웃이 되고 느린 땅볼 유격수가 잡아 일루 송구 아웃이 되며 3아웃 홍수를 교대합니다. 슬라이더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파울팁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최철영 투수입니다. 이야 저건 스피드건이 맛이 간 것 같습니다. 115는 아닌 것 같은데요. 파울 투 스트라이크. 아 130km의 결정구가 조금 낮았습니다. 투나싱 히트. 변화구를 받아쳐 좌안을 만들어내는 김상걸 선수입니다. 오늘 멀티히트의 조세훈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변화구를 커트하고 스윙 삼진. 볼을 놓친 틈을 타 1루 주자는 2루 스틸에 성공을 합니다. 아 잘 맞은 볼을 투수가 감각적으로 잡아 3아웃을 만들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최철영 투수입니다. 조도현 선수의 타석으로 5회만을 시작합니다. 디스펀트 파울이 됩니다. 한 번 더 시도하지만 헛스윙을 하고 루킹 삼진. 인코스 꽉 찬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성환 투수입니다. 내야에 높이 뜬 볼 3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두 타자 연속 볼넷을 내주고 전타석 병사를 기록한 안지만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이번엔 뭔가 보여주나요? 아쉽게도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알루의 찬스에 프로나풀 이기승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을 잡아당긴 볼이 좌안이 됩니다. 주자 한 명이 들어오고 오버런에 아웃이 되는 안지만 선수. 이번에도 하나 보여주는데요. 민망함과 미안함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우, 그런데 두 번째 득점보다 아웃이 먼저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웃이 먼저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주 궁금한데요. 마지막에 생각해. 내려! 최민규 선수의 타석으로 6회 초를 시작합니다. 내놓고 뜬 볼. 6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이야, 볼이 기가 막힌데요. 히트! 이런 투수에게 안타를 만들어내는 청광민 선수입니다. 9번 윤정수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변화구의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바깥쪽 뚝 떨어지는 변화구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88 연선 출 권민호 선수의 타석. 히트! 120km의 인코스 낮은 볼을 받아쳤습니다. 아! 100m 펜스 하단에 맞았습니다. 빠른 중계를 해보지만 투자가 들어와 6대7이 되며 역전의 불씨를 살리는 권민호 선수입니다. 안 보여요. 좀 비켜주세요. 안타 한 방이면 동점도 가능한 상황에 2번 이성훈 선수의 타석. 큰 마운드 넘기나요? 이걸 잡아 일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하는 볼을 빠른 송구로 3아웃을 만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최철영 선수입니다. 경기는 6대7로 한 점을 지켜낸 지지프렌드가 승리합니다. 아, 나이나츠는 5회말 한 점이 많이 아쉽겠는데요. 그래도 비선출 위주의 팀으로 상대적 열악한 전력에도 6대7로 멋진 경기를 보여준 나이나츠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만을 드립니다. 아, 물론 지지프렌드는 당근 축하드리고요. 이제 내일 신냐고 하고 붙거든. 이제 출석도 한번 겁니다. 대표 오늘 해라. 한번 연습. 상대편을 신냐고라고. 방송 같다 지금. 방송 가게 하려고. 대구 지지가 간다. 부산 신냐고. 덤비라 화이팅 하자. 화이팅. 패배 운용. 패배 운용. 아 진짜 막 문제입니다. 됐죠.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